지구순을 진공으로 개명하는 거를 허가한다고. 예. 오늘 어떻게 가야 안 되겠어요? 신청하러. 모르겠네요. 왜 마음이 내키면 가고요. 난 날씨도 춥고요. 날씨 좋아. 선생님. 예. 오늘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아, 저기 그 법원에서요. 개명할 수 있도록 허가수가 있잖아요. 떨어져 가지고요. 이거 이제 여기 면사무소 가서요. 이렇게 신청하려고 개명 신청. 그거 신청하고 운전면허증도 바꿔야 될 거예요. 예. 임시 그거 주거든요. 예. 네, 주면 그걸로 또 해야 되고 뭐 저기 진공 선생님은 뭐 그렇게 뭐 서류 뭐 복잡하게 할 게 막 많이 없죠. 예. 그럼 운전면허하고 예. 주민등록증 이제 그거 해야 되고. 예. 그 통장은 그. 예. 나중에 은행에 가가지고 또 해야 되죠. 그것도 은행 가긴 가야 돼요? 예. 2년 5개월 네, 만에 예. 이름도 이제 나왔고 예. 예. 진공으로 이렇게 예. 사무소 내고 오늘 예. 오늘 오랜만에 날씨 따뜻하네요. 예. 얼른 일처리 깨끗하게 합시다. 예. 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하고 쑥하고 머이를 조금 넣었습니다. 머이도 들어갔어요? 예. 그 나무를 누가 뜯어왔어요? 아, 요유스님께서 뜯어 오셔가지고요. 그 당근에 넣으니까 아주 더 맛있는 것 같네요. 이거 당근하고는 녹즙. 하루에 몇 개 짜고 있어요? 당근은? 당근은 한 12개 정도 되겠네요. 많이 짜면 15개 같은데요. 먹는 양은 주스로 이렇게 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에 진공 선생님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51kg 정도 되네요. 171에 51kg? 예. 이 상태는 예. 체적? 예. 그런데 이제 좀 무거운 거를 이렇게 힘이 무거운 걸 들고 일어나 힘이 좀 딸려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는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주로 뭐 가벼운 운동이나 청소 같은 설거지 정도로 충분히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럼 지금은 식료물은 누가 떠와요? 식료물은 이제 묘유스님이 지금 또 오고 있거든요. 개별했어요. 묘유스님도 힘이 없는데. 저는 더 힘이 없습니다. 지금 녹즙식으로 전환하고 며칠 됐어요?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네. 보름 저번에 16일이었으니까 예. 오늘 3일인가 그래 됐죠? 예. 그러면 한 1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손님이 온다고 그러네. 시간이 지금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왜 구데기야, 벌레가? 네, 좀 너무 있어가지고. 에? 어쩌다가? 네, 계단에 너무 있었어요.
꽃은 만발했고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 아닌가? 설거지. 우와. 바게스를 하는 것 같아요. 바게스 왜요? 알았어요. 단식하고 하면서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래요? 공부 잘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거는 냉이 꽃입니다. 전체가 냉이. 어디 여름 날씨예요? 예. 여기 왜 왔어요? 물 떠러 왔지. 물 떠가 나머지 날 좀 뜯을 걸 알려줘. 아니 공 선생이 나물 뜯었어요? 아니. 저런 말에 맨날 하나도 나물이나 뭐 과일 같은 거 하나. 물 떴잖아. 물 닿았다. 청소다. 어디가요? 아, 순천에요. 과일 좀 사러 가려고요. 왜 녹 좀 먹고 살지? 왜 뭔 또 과일이라? 응? 과일을 또 먹고 살아야지. 안 되겠어요? 예. 그럼 과일을 요번에는 예. 아주 풍부하게 사자고. 예. 아낌없이 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야. 용돈이 있는 걸 잘 해서 과일장을 좀 넉넉하게 봐야지. 예. 오늘 넉넉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볼 거예요? 예, 풍성하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예. 그럼 출발. 이제 매화가 지고 이제 꽃비가 내리는데요? 사마실인가 이 길이? 예. 여기 괜찮아요? 이 곳이? 예. 이뻐요. 절정기가 오면은 또 다시 내려가야죠. 시작하고 절정이 끝나고 이제 하락이 사라지는 서서히 사람도 절정기가 오고 나면 그죠? 예. 우리 진공 선생의 절정기는 언제요? 지금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이 절정기예요? 예. 우리 과일 좀 넉넉하게 샀어요? 예. 풍성하게 샀어요. 풍성하게? 예. 과일 아홉 가지 먹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녹즙 한 끼는 녹즙 하고 과일. 아, 녹즙만 먹으니까 어떻던가요? 아,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졌죠. 예. 차에 그냥 가득 싣고 이제 갑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미소가 뿜뿜뿜뿜뿜뿜 나와요.
봄이 지나고 이제는 엄연하게 이제 따뜻한 여름을 향하여 가고 있는 4월 초 하루. 4월 초 하루? 아니죠. 양력으로 4월 1일. 어제 비가 오고 비가 이제 그치고 나니까 정화가 됐는지 되게 오늘 하늘이 참 맑아요. 예. 굉장히 청량합니다. 그리고 진공. 예. 사람들이 진공은 너무 이름이 무겁다 그러는데 다시 신선생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은 앞에 진을 빼고 공으로 돌아갈까요? 공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공이 낫겠지? 예. 그럼 공선생 해야겠다. 예. 이제 뭐 공이 되든 진이 되든 뭐 관여할 일이 있습니까만은. 잠바 하나 가지고 겨울을 타는데요. 필요 없다 하는 가벼운 거 이런 거 하는 게 있으면 끝이라 하는 거. 그래. 무거운 거, 뭐, 잠바 이런 거. 두꺼운 거 하면 빨기도 힘들고,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 딱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딱 끝나, 겨울은. 이번에 만약에, 저기, 진공선생. 응. 내년에 이사 가게 되면 뭘 들고 갈 거예요? 딱 한 판단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야 되나? 과감 없이 안 가져갈 건 버리든지, 남주든지. 둘 중에 하나. 아, 이제 심플하게 살아야지. 굳이하게 이거 짐 들고 다니면서. 언제는 뭐 심플하게 안 살았어요? 심플하게 살았지. 두꺼운 잠바를 이제 다 버려야 돼. 두꺼운 잠바요? 예. 저 있잖아요. 우리 겨울 잠바. 한 번도 안 입어서 뚝뚝한 거 있잖아요. 국방서. 그거 이제 버려야 돼. 언제까지 그 빨래감부터 물도 여기 말도 이거 힘들어. 빨래감 그렇게 죽어. 뭐가 물이 많이 들어. 계곡에서 파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요. 빨만 무거워가지고 들고 올리기도 물 묻어가지고 그 돌 위에다 올려가지고 물을 빼야죠. 사람 말이야 언제부터 이게 하루 이틀 뭐 시집살이 사는 게 아주 하루 이틀이요. 아우. 네? 우리가 입으로 작년에 그렇게 살아야지. 입으로는 침낭으로 끝나고 옷은 겨울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그럼 이사 가게 되면은 침낭 하나에 겨울 잠바 하나에 여름에 날라구진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래 들고 이사 가면 되겠네요. 맞죠? 예. 끝. 이사 끝. 그러면 뭐 숟가락은 필요 없어요. 모르지요. 그 숟가락은 들고 가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그자. 우리 호흡식을 하게 되면 아예 안 들고 갈 거고. 그래도 혹시나 뭐 조금이라도 물이라도 안 넘어갈 때 숟가락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숟가락. 자기 숟가락은 이어놔두지 뭐.